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네. 그다음에 시청률하고 거의 그때와 동일한데 확 떨어지더라고요. 네. 보는 시간도 뭐 한 예전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내용도 거의 이탈이 없이 80%나 나오는데 노출이 줄었어요? 네. 지금 두 달 됐죠, 두 달. 네? 두 달 정도 되신 것 같죠? 이렇게 그렇죠, 된 거. 두 달 정도. 알고리즘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전에 60%만 해도 미뤄졌는데 지금 80%대까지 넘어가야 기존처럼 좀 지원을 받아요. 기준점을 많이 올렸어요. 이게 그 쇼츠 양이 많아지니까 평균 점수가 올라간 거예요, 경쟁에서. 예. 밀리셔서 이탈률 줄이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탈률보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올렸는데 CTR, 쇼츠 썸네일 CTR율 올리셔야 돼요. 지금 걔네가 나중에 밀어줄까 말까를 뭐 갖고 계산하냐면 그 지금 쇼츠 피드에 노출하려니까 쇼츠 양이 방대하게 많아졌어요, 공급량이. 그래서 기존처럼 밀다 보니까 모두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밀어줄 수 없으니 점점 모두가 추락하는 기준처럼 느껴지니까 알고리즘을 이번에 바꿨거든요. 바꿔서 CTR로 밀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 지면에 점점 쇼츠가 많아졌잖아요. 그쪽에 먼저 노출시켜줘요, 지금. 노출시켜주고 거기서 클릭률이 얼마인가 계산해요. 미드폼하고 거의 똑같아졌어요. 네. 썸네일이 미드폼처럼 좀 한 번에 관심이 가야 되고 CTR이 올라가야 되고 또 이렇게 약간 펌핑했다가 처음 열어줬다가 잠깐 멈추잖아요. 그때 2시간 동안 썸네일 클릭률 테스트하고 있더라고요. 테스트하고 점수가 또 좋으면 또 밀어주고 또 CTR 테스트하다 밀어주고. 이 CTR 테스트는 누구한테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에서 구독자가 아닌 사람들, 전에 영상을 봤던 사람한테 밀어줄 때 쇼츠 피드부터 그전에 밀었는데 지금은 썸네일부터 보여줘요. 그래서 클릭하는지 CTR이 받쳐주면 또 한번 밀어주고 확장할 때마다 타인한테 확장할 때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것도 쇼츠 양이 많아져서 경쟁자가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그전보다 이탈률도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쇼츠 썸네일이 좋아지고 인트로 부분을 잘 잡으시면 점수가 80점까지 올리면 이제는 경쟁자가 더 적어요. 상당히 많이 밀어줘요, 오히려. 그 최근에 알고리즘 변한 거를 오히려 이득 보신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전에는 그냥 푸시한 거죠. 그전에는 쇼츠 피드로 점수를 테스트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1000명 축 밀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점수가 나오면 그다음에 뭐 5000명 밀어주고 그다음에 10000명 밀어주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그 밀어줄 기준을 썸네일 클릭률하고 그 이탈률을 보는데 전체 이탈률의 평균이 과거에는 그 60%대까지만 가도 쇼츠 만드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60점까지만 가도 밀어줄만 했는데 지금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친구가 많아지면 상위권에 숫자가 늘어나니까 평균으로 갈 일이 아니니까 80%까지 근데 약간 슬픈 건 80%까지 가려면 또 자극성으로 가야 돼요. 또 그 길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결에 맞게 그냥 가느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에 맞으면서도 좀 재치 있게 가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 내 거에서 내 영상에서 초기 이탈률이 가장 작은 영상이 뭐였는지 좀 살펴보신 다음에 개처럼 그냥 일단은 가시는 게 맞아요.